지난 8월 21일 밤이었습니다.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무려 15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전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빨리 북송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. 정치범 수용소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. 거긴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죠, 평생. 그런데요, 2016년에 단체 탈북을 성공한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북한군 화해사령부 출신 강윤철입니다. 4개도를 나눠서 갔거든요. 라오스 산을 딱 넘게 되더라고요. 근데 확 그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. 태국에 딱 와서 만난 거예요. 한 팀 없는 거예요. 네가 남조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.